두 번째 본방. <laughs> 아니, 저기. 아니 우리 아직 제대로.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나는 솔직히 본방 본방하길래저뭔 소리지 그랬는데 음. 오늘 여기 녹화하러 와서 음. 광고를 할 때가 본방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 음. 그럼 아. 나는 여태까지 본방을 한 번도 못했던 거잖아. 그 전날까지. 그쵸, 그쵸. 여태까지 그냥. 아, 그다음 뭐한거야 파일럿만 하고 있었던 아, 거예요? 46회까지 파일 아, 45회까지 파일럿을 한 것이야. 아, 아, 몰랐구나. 근데, 아 우리 50분 채널이야. 호쌀았어. 일년 어. 동안 혼도 못 받고 거네. 본방도 한번 <laughs> 어. 못 해. 근데 또 저를 가여히 여기시는 어. 분들이 오징어 제트 다리가 달달달. 오징어지. 음. 아 이거를 또 제트라고 할 수도 있지. 마징가도 마징가 제트인데. 아 그렇구나. <laughs> 아무튼 요거를 엄청 사 주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땐 음. 웅이 보리미르님은 막한열 개씩 사시더라고. 아 진짜? 요 아, 어, 제가. 제가 이거 아무튼 저도 먹고 있잖아요. 어. 다안 먹어서? 아, 아직 다안 먹었어? 아다 먹었죠. 어. 진짜 맛있더라. 어, 제 와이프가 교 우리 집은 어. 나는 턱관절 장애가 있고 와이프는 <laughs>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먹더니 와이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음. 음. 맛있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음. 댓글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음. 이제 곧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근데 내 생각엔. 이게 어떤 동정과 연민 이런 것이 이렇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laughs> 야 우리 진변이 그래. 근데 사려고 봤더니 집에 이미 열 개가 있네. <laughs> 이거 어떻게 또 사? 근데 아, 하나 해줬으면 아, 됐지 이럴 수 있어. 아 그럴 수도 아. 있는데 그래도 많이 사주십시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진변 지금 우리 아직 본방지입아예 알겠습니다. 저희 네. 늘 목마릅니다. 아. 여러분. 아니 잠깐만. 지금 이 광고가 이제 두 개째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아직도 지금 이딴 의자를 나한테 안 치고 어? 제대로 안 하냐?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거 높이 다른 거 봐. 내가 지금 척추 측만증이 지금 이것 때문에 서 지금 1년 내내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laughs> 지난번 사람들이지만. 방송에서 오셨나? 그 어깨가 좀딱 오르게 너무 <laughs> 웃긴 그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었으면 똑 바로 있으면 어깨가 좁을 리가 없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엄청 좁아 보이잖아. <laughs> 진짜 그게 유독 어깨가 요만해 보였어. 아저 진짜로. 영상이. <laughs> 아 너무 괴야 이거. 즐거웠습니다. 제대로 안 해요 진짜. 뭔가 되게 책임감을 느끼는데 내가 <laughs> 잘못한 건가? 당연히 잘못한 거죠. 지금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돈을 아지. 벌어다주는 어 지금 네. 패널한테 이딴 의자나 지금 안 치고 정말. <laughs> 내진별를 위해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요 말이었나 올라가는 <laughs> 그게 왜 나를 위해서야. 구독은 <laughs> 자기를 위해서지. <웃음> <웃음> 나를 위해서는 <쓰이자를> 바꿔달라고요, 의자를 바꿔 달라고요, 의자를. 많은 구독이 되고 우리가 잘 되면 의자를 바꿔 줄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라고? <웃음> <웃음> 이게 얼마길래 그래? <laughs> 아니, 내가 하나 사 줄게, 진짜. 근데 이 자리 아, 앉은 사람들은 그럼 매번 이 의자를 겪은 거예요. 이거 봐 봐요. 이거 보여요? 이거 봐. <laughs> 민 기자님, 김영대 <laughs> 박사님, 여기 다 아, 지금 아무도 불만 없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왜, 있어. 아무, 왜, 그러, 왜 그런지 어, 왜 그런지 얘기해줄까요? 돈을 받으니까. 다들 돈을 받고 다니 여기를 하니까 불만이 없는 거야. <laughs> 나는 돈, 나 지금 <laughs> 오늘도 지금 주차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요왜돈안 <laughs> 받고 하시는 <laughs> 거야? 진별아 이제 돈 받으면 안 될까? <laughs> 아니 이런 이재미로. <laughs> 이재미로 천더돈 주고 싶었지 <laughs> 양무연사님 목줄을 흔들기 위해서 아, 이재미로 <laughs> 아나 진짜 돈안 아, 받고 싶어 나... 영영 안 받을래 <laughs> 영영 안받을 <laughs> 우리도 곧 이제 얼마 전에 <laughs> 네. 띵에서 일주년 파티를 하더라고요 아 봤어요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 <웃음> <왜>? <웃음> 어 우리도 곧 1주년 되지않아한달 어, 어. 정도 있어야지 우리 한달 뒤에 어디 정도 한번 지켜 볼게요. <laughs> 어떤 파티를 준비해 주시나? 어?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준비해야 되나? 아 진짜 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뭐야? 아니, 약간 제가, 그런 제가,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음. 아 아니, 아니, 근데 다들성 음. 이거 런닝 음. 난닝구 이거 <laughs> 아저 무슨 소리야. 이거 많이 지금 어려운데. 난닝구 있곤 사람이 뭘 준비해? 뭔아니나네 어, <laughs> 이제 요즘 그 인스타에서 잘 나가시는 어. 선생님이셔. 아이고 이두 분이 감히 저에게 패션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저의 <laughs> 변호 그런 법적인 지적은 달게 받겠지만 패션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네요. 아, 패션 패션 이스타야. 아, 저는 또 광범위한 의미의 또 스트라이브를 또 입고 왔죠, 오늘도. <laughs> <laughs> 스타랑 스트라이브 는 달라, 친구나. <laughs> 스트라이브 <laughs> 오늘 왜 이런 일 아니 근데 뭐 인스타에서 뭐인스타 어, 굉장히 음. 핫한 여신이야. 저기도 아닌데 뭐. 응? 인스타에 있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아요아 <laughs> 근데 사람들이 좀 웃긴 게 있는데 네. 저를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저를 보다가 음. 제 인스타를 보면 사람들이 어뭐그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다가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사진이랑 똑같다 그래요. <웃음> <웃음>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웃음> <웃음> 이게 자기 그 편협한 그 시각 때문인 거라. 아, 그럼 객관적인 시각은 어떤 거야? 어, 객관적인 시각은 사진을 보고 실물을 봤을 때, 오 어, 비슷하다. 음, 이렇게 나야 되는지? 아, 음. 아니지. 사진을 보고 실물을 봤는데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지. 동일 <laughs> 동일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나 비슷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사진과 매우 닮았다. 매우 얘기해서. 닮았다. 어. 그렇다면 어쨌든 다른 사람이란 <laughs> 얘기구나. <얘기잖아. 웃음> 진표 요즘 너 일어나 때 네, 맞아. 그렇지 마. 괜찮아요. 아, 오징어 많이 씹어주세요. 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광고를 지금. 아, 광고 하나. 콩가루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 인정 아, 그건 인정. 어, 그건 인정. 아니, 아, 이거 그래. 구입하는 사람마다 사람들마다 안, 다 어. 진면을 위해서 산다.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laughs>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네, <laughs> 요즘 감사합니다. 역할 감사합니다. 역할이 좀 큽니다. 음. 광고도 가져오시고 오늘 주제도 가져오셨어요. 어 아, 그렇죠, 그렇죠. 강력하게, 강력하게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강력하게 이 주제 하자고 하셨잖아요. 아, 댓글에서 저는 두 분이랑 달라요. 두 분들은 댓글을 안 보시잖아요. 아니 보긴 봐. 아니, 아니 안봐 이분은 봐. 실상도 그래서... 참여해요 심지어. <laughs> 저도 오늘 이번 아니 지난 주에 진희경님이 응. 마지막에 탁당기셨다라고 진변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웃음> <웃음> 말 한마디 해. 그데 중요한 거 제가 실망은 못 들어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애랑 애랑, 애랑 애, 애기랑 아 놀아야 되니까 아 밤에 이제 혼자 그 낙으로 이렇게 아, 실시간 자... 채팅을 딱 켜놓고 크크크크 <laughs> 이렇게 <이러면서 웃음> <laughs> 아 실제 시간에는 못 보지만 실방을 따고 음. 그 실시간 채팅도 보고 그 댓글 나 아, 마지막에 뭐죠 녹그 것도 맞을 그 수있어그 음. 어, 거기서 권경애 변호사 얘기를 좀해보라고 아 저는 사실 권경애 변호사 이야기를 잘 모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좀 이슈가 된것 같아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슈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 체적인 이슈인 그 거예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좀, 뭐가 이슈가 되냐면 음. <laughs> 약간 그 심지어 방송을 하는 분들마저도 주변에서 음. 방송을 하면 이런 식의 변사들 다 그래요? 그래 아 맞아. 어 굉장히 막막 비난하는 어도 어조로. 아 그러 어. 이런 거지. 겨들송이 이제 인스타에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아 정체성을 사례가 잘못됐어. 정체성을 부인하고 다니면 아, 이제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에게 <laughs> 너도 그래? 뭐 이런 뭐야? 그런 좀저 받았다. 그 미안, 질문 미안.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어떤 다른 걸좀 물타기 좀 할게요. 네. <laughs> 어떤 언서가 그 사이드 미러가 뜯어 뜯어져 나간 상태로 아 운전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자기 인스타에 올린 음 거예요. 자기가 다르냐.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음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게 다른 운 운전을 못하는 아나운서들한테까지 불똥이 튀어서 어 너도 저러는 거 아니냐? 아, 그건 이제 편협한 일반화의 음... 오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자동차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었었기 음... 때문에 어,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laughs> 지금은 이제 아주 자동차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음... 오해십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거는... 봤을 때 그, 그 예전 차 사간 사람 형사 고소해야 할것 같은데. <laughs> 중개 <laughs> 중개 중재, 업쪽에서잘 정비해서 음. 넘겼겠지. <laughs> 정비 이렇 제가 아직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아나운서 얘기를 잘 아, 꺼내는데 맞다. 그 아나운서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사진에 본인의 어, 운전한 차가 뭐 주차를 해놨는데 음. 잘못해서 한쪽 누군가가 귀가, 음, 어. 이 사이드 미러를 다 떨어뜨리고 음.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나운서가 이거를 수리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해서 간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냐라고 비난하셨는데, 사실 그 아나운서는 제가 누군지도 잘 음. 모르지만, 그냥 모르고 한 행동이고, 음. 이 광경의 변호사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법에 대한 전문가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 음. 그래서 그게 약간 사람들한테 되게. 분노를 이렇게 발작 것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요 어, 어, 거의 버튼. 발작 버튼을 이렇요 화가 나는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음. 설명을 예. 좀 해주세요. 권경의 변호사 일단 사건 일단 18옥터버님이 이거를 다뤄달라고 슈퍼챗도 음. 어, 한번 얘기해야죠. 아, 네. 아 슈퍼챗까지 쏘시면서? 네. 아 저희는 슈퍼챗 쏘시면서 이 주제를 해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드립니다. 아 그렇게 막하지 마. <laughs> 이상하게 아니, 잠깐만 수 무슨 <laughs> 다른 뭐 내가 모르는 거. 하면 못하잖아요 해야죠, 뭐, 어떻게든 해게 아, 어, 할게요. 예,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요 사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이제 언론에 나온 건 이거예요. 일심에서 5억을 승소했는데 음. 이제 학폭 피해자 가족이 이제 그 학폭 피해자 아이는 이제 안타깝게도 자살로 인서 어, 네, 생을 마감했고 어, 이제 부모님 이제, 유가족들이 뭐 가해자 그 사람과 뭐 부모 그리고 뭐 교육청 학교 이런 쪽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 5억 원을 지급해라 이런 음. 판결이 일심에서 내려졌고 어 이제 우리도 항소를 하고 어 상대방도 항소를 했는데 권경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재판을 세 번을 안 나가서 그냥 항소가 취하되고 일심에서 어 5억 원 이긴 사건이 그냥 패소로 음. 이제 바뀐 음. 그런 사건이거든요. 왜안 나간 거예요? 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는 게뭐 법원에서 무슨 길 통지를 뭐 제대로 안해 줬다. 직원이 아, 바뀌었다. 네, 뭐 직원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세 번을 변호사가 세 번을 안 나가는 건 제가 봤을 땐 작정하고 안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만사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변호사 안 할래 그리고 그냥 완전히 손을 놔버리고 아예 신경조차 안 써버리거나 그거 아니면 사실은 믿을 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그런데 이 얘기 딱 듣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음. 어 그러면은 학폭을 저지른 쪽한테 뭔가 받고서 안 나간 거 아니야? 아그렇지 않고. 이뭐 음. 이거는 이제 언론에도 알려진 거니까 음.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대. 야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좀 힘들하는 어 그런. 그 상황. 변호사가요? 변호사. 근데 그런데도 이제 또 근데도 또 또한번 하나 또 이제 또 사람들의 이거를 보면서 화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초점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그 시기에 이제 조국 전쟁과 관련해서 막 SNS 계속 글을 음. 올리고 있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래서 본인이 뭐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할 정도면 아예 손 놓고 있으면은 되는데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또막 언론 인터뷰하고 무슨 뭐 SNS 활동하고 이런 걸 하고 있었으니까 또 그걸 또 분노를 하시는. 그럼 멀쩡했던 거야. 거죠 사실상. 그 복잡해. 지금 이제 그 피해자, 그 학생 유족들 부모님들조차도 그 엉뚱하게도 공변호사의 신상을 걱정할 정도의 상태인 것도 맞아. 아니, 근데 본인의 같아요. 상태가 그렇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한테 맡겼어야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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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렇게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는 많고 음. 본인이 못 가면 저는 사실은 제가 재판을 못 가면 다른 친구나 저희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한테 대신 좀 가달라 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네. 아 요게 어떤 제도냐면 복대리라는 제도거든요 이제 이중으로 대리를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야 대신 가면 성의 없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예를 들어서 진 변호사가 저한테 복대를 시키면 복. 제가 대리. 어 제가 네. 가긴 가지만 진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하고 그쵸.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게 뭐 대신 물론 본인이 가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했다 고해서 그게 막 크게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수임료는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아니지? 아, 그럼 응. 그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시세, 시세가 시세가 ]구나. 있어요. 아. 그냥 이게 뭐냐면 이제 소송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법정에 나가서 이 아. 있습니다. 재판장님. 뭐 음, 이게 음. 아니에요. 음. 거기서는 그냥 뭐 준비 서면 몇월며칠짜 준비 서면 제출했네요. 진술하시겠습니까? 뭐간몇 토증 제출하셨네. 뭐 제출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네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를 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면으로 게 있는 건 아니군요. 서면으로 주로 이제 다투고 음. 어, 거기 가서는 뭐 재판장님이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구두로 답변하고 뭐 증인 신문이 아닌 이상은 실제 담당 변호사가 가지 않는다고 뭐 특별하게 막 크게 뭐가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서면으로 다투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이 변호사가 안 갔을 때 패소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 에요 그거는 이제 좀 있다 차차 얘기하는데 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진술하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면에 예를 들어 서면이라고 서 하는 게 내가 이번 재판에서 이러저런 부분들 지난번 재판에서는 우리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쭉 서류를 써서 내 미리네. 근데 판사가 그 미리 낸 거를 원래 재판은 법정에서 말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해. 음. 맞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A 용지로열장 이렇게 써서 낸단 말이야. 다못 읽죠. 그럼 일일이 그 자리에서 다 읽고 못 하니까 서류를낸 다음에 진술한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읽은 걸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사실은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로 서류로 끝나. 보통, 음. 그래서 일반 법정에 가보면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잘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드라마에서 되게 재밌던데, 우영우는 말 많이 하던데. 근데 여기선 네, 아니요, 이걸 끝나요. <laughs> 왜, 왜 그러냐면, 사건이 판사마다 <laughs>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도 재판을 막한 40개씩 하는데, 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재판에 나와서. 어떤 변호사가 나한테 뭐라고 말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음. 네. 특별한 게 아니면, 그리고 막 진짜로 구두를 했는데, 이게 정말 재판에 필요한 거면 조서에 적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조서에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구두라는 건 사실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사실 그 다음날까지는 기억이 날수 있는데, 판결 선고가 그 다음 연도가 될수 있거든요. 그 다음 연도까지 어떻게 기억해요? 또 중요한 건 판사가 또 바뀌어요. <laughs> 그러면 바뀐 판사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할 네. 수가 없을 테고. 음. 그러니까 결국 재판은 이제 서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다투기 때문에 어 보통은 이제 뭐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꼭안 나가더라도 그 기일 자체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꼭안 나가면 큰 문제가 없고 네. 서면으로 하는데 왜이 변호사가 세 번이나 안 나가서 패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laughs> 자된 이거는 거죠. 사실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뭐 이제 또뭐 변호사라고 같은 변호사라고 원경의 변호사 편을 드냐?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의 진짜 진실 진실이라고 하면 내가 뭐 진실을 밝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고 실제 어떤 내용인지 에 대해서 일심 재판은 어땠고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언론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사실 잘안 들었어요 진 변호사 얘기라면 왜 언론에서 그렇게 안 다루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사건이 뭐냐면. 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죠? 네. 아주 눈이 또또릿한게 이거를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어, 아, 아직 멀쩡해. 아, <laughs> 초반이라. 이 사건이 뭐냐면 아직 앞에 한 5개 정도밖에 네, 안 하고 왔어요. 피해 학생. <웃음> <웃음> 약간 흐릿한데. <laughs> 피해 학생의 유족이 이제 가해 학생 뭐한 세네 명 정도, 그리고 부모, 뭐 그리고 학교, 뭐 교육청 이런 쪽을 상대로 이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5억을 이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니까 니네들의 가행위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자살을 했다. 네. 극단적 선택을 했다. 5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는데 이, 이게 일심 진행도 사실 공개매도사가 되게 잘못한 게 일심에서도 두 번인가 이제 불출석을 해요. 예. 아, 네. 그때 바꿨어야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두번 불출석을 거쳐서 이제 이이 불출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격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일회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람이 1회 불출석을 하잖아요. 그럼 피고들이 딱 나와요. 원고 대리인이 없어. 네. 그러면 어, 원고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네. 보통은 피고 대리인들도 우리도 안 나온 걸로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쌍방 불출석이라고 하거든요. 원고 대리는 안 나왔으니까 일방 불출석인데 피고 대리인들이 나왔지만 우리 그냥 쌍방 불출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첫 1회 쌍불이 됩니다. 네. 쌍방 불출석. 그리고 또나은데 공경에 변호사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피고 대리인들 다 나왔는데 어, 이번에도 쌍방 불출석을 해달라고 이게 이회 쌍불이 되면 뭐냐면 쌍방 불출석이 되면 뭐냐면 어~ 그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이 원고 측 공경에 변호사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가 됩니다 아, <laughs> 그냥 제가 취하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소취하 신청서를 내진 않았지만 세두 번을 안 나오고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않았기 때문에 또는 기일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때 또안 나왔어. 그러면 삼회 쌍불이잖아요. 네. 이러면 소치아 간주가 돼요. 자동 소치아가 요 네, 그러니까 거네요? 소치아가 되는 거라서 소치아 사실 뭐 다시 소송 재개하면 그만이긴 한데 어쨌든 소송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심에서도 이두 번을 안 나오다가 광역변호사가 기일지정 신청을 해서 이때부터는 재판이 열렸어요. 네. 이때부터는 재판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어, 어떻게 했는지 서면을 주고받고 제가 그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고랑 피고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니네들 때문이다 뭐 근데 이제 피고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아홉 번 정도 네, 네, 아홉 번 정도 음. 기일이 열렸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 일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일심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 어 일단은 그러니까 일심 판결 중에 딱한 피고만 어 소장을 송달받고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만약에 뭐 가해 학생 쪽 3명 그리고 뭐 교육청 뭐 이렇게 5명이라면 a, b, c가 가해 학생 쪽이고 d, e가 뭐 학교 교육청 이거라면 만약에 c 이쪽에서는 우리가 소장을 이제 5부를 보내잖아요 다 갔는데 소장을 받고 나머지는 소송에 참여해서 다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얘는 답을 안 했어 이거는 뭐냐면 소장을 송달받고 내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요 보통 음... 이제 소장 없이 받아보시 분이 계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안내문이 붙어있어요. 한달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뭐 이거 어, 승낙 뭐라고 뭐라고 자백간주 자백, 자백간주 한다 하면 네. 그러니까 그냥 아 원고라는 건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아 그럼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그냥 고개끄덕이구나 예, 예를 이렇게. 들면 이거 겨들송한테 내가 돈을 1억을 빌려준 적이 네. 없는데. 그냥 겨를성이 허술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1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 근데 겨를성이 딱 집에 와서 소장을 딱 받고 어, 응, 진 변호사가 뭐 이런 장난을 쳤지 <laughs> 그러고 대응을 안 했어 그리고 판결도 선고되고 판결이 선고된 거를 보고도 어~ 뭐 판결까지 선고하고 난리야 그러고 안 했어 그리고 항소 기간도 지났어 그러면 그냥 내가 (1억을) 이긴 <laughs> 거예요 (1억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 이런 거예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음. 이 제도는 이제 또이 자백관주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증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소장을 송달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증거를 하나도 안 내도 그냥 이겨요. 그러니까 소장을 송달받고는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되고 <laughs> 다시 이 사건으로 넘어오면 이 중에 C는 답변을 안 했고. 어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다 이겼어요. 답변 안 하니까 방금 음. 말씀드린 그 자백 간주로. 나머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이 1심 판결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이 피해 학생이 자살 그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시기가 이가 행위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전학을 가서 뭐 심리적으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왕따 행위와 어각 그러니까 학폭 행위와 이런 게어 인과 관계가 있냐. 그래서 사실은 이이 나머지 a b d e 에 대한 음. 소송은 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해자 유족이 이, 이거는 졌어요. 음. 그러면 지금 이 항소심의 내용은 뭐냐면 피해자 쪽은 a b d e 를 상대로 항소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C는 그제서야 이제 판결문 송달을 받고 항소를 한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어, 유족 측은 A, B, D, E를 상대로 그리고 C는 유족을 상대로 이렇게 항소심이 올라오게 된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A, B, D, E도 뭐 아, A, B, D는 항소할 를 필요가 없, 없었겠네요. 아 너무 복잡하네.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음. 결국에 이게 뭐냐면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5억을 이겼는데 음. 어, 음. 사실은.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어그 그 변호사가 무조건 다 잃어버렸다. 변호사가 나가지 않아서 5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만약에 1심에서이씨라는 사람이 어, 한 번이라도 재판에 나와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주장한 걸 제가 이익으로 원용할게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나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만 했어도 사실은 1심에서는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 유족이 이겼던 것 자체가 이 씨라는 사람이 아예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매스컴에서는 이제 5억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권경 변호사가 뭐 불출석을 해서 5억을 날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음,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도한 것도 자세히 찾아보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진 변호사의 기는 뭐냐면 권 변호사가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5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유족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 졌던 졌던 그쵸,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어, 음, 당연히 억울하죠. 일심에서는 네.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이게 그 관광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학폭이 끝났고 3년 정도 지난 뒤에 전학을 왔으니까 전학 전이었으니까 극단,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라고 보기 무리하다는 게 예수님의 판단이었지만 네. 위족분들은 아니다 그 기간 내내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다 힘들어 근데 그거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항소심에서 음. 풀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풀 기회를 뺏긴 거야 아~ 어, 그니까 돈 오기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근데 이게 언론에는 자 요거를 차극적이잖아요, 시, 신문기사로 음. 다 풀어 쓰려고 했으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겠지. 음. 뉴스 리포트는 더더군다나 이제 방송 기사는 더 짧잖아요. 이 신문에 쓰는 것보다 분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음. 되거든요. 1분 30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지편이 얘기한 부분을 아무리 기자가 잘 풀려고 해도 안 풀어지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약간 이게 어뭐 이거 띵에서 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 언론에서 야마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마 우리 대가족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마라고 하는 게 결국 권 변호사가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원병, 음. 이게 야마라고 치면 그 야마를 잡는 데는 야, 5억을 잃어버렸어 라고 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격까지얘기들 다루게 되면 그게 사실은 공정한 것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말씀드리면권 변호사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사건 자체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까지 다뤄져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약간

그 기회를 뺏어버린 게 제일 잘못이네라고 아... 독자에게 시청자에게 판단하게끔 해야지 사실 근데 저는 언론의 역할이 어쨌든 뭔가 사회적인 의제를 던져서 이걸 이슈화시켜서 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민하게끔 만드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 기사가 권경의 변호사 때문에 5억을 잃었다 학폭 피해자들이 5억을 못 받았다라는 기사가 그뭘 던지는 거예요? 시사하는 게 뭐예요? 뭘, 뭘 목적으로 기사를 썼냐고 그냥 억울한 사연 하나밖에 안 되네 그래버리니까 근데 근데 물론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지. 의미를 찾지면 우리 어떤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 진변호사가 예전에 초기에 우리 공가로 초기했던 좋은 변호사를 찾는 법 이런 거 음.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잘 알아봐야 된다. 나이 사건 같은 경우도 어, 사건 진행 내역 하나를 안 알려줬다는 거거든. 항소심 진행이도 네. 아, 그런 경우는 진짜 진짜, 어, 진짜 안 말도 안 되는 경우야. 말도 안 되는 요 혹시라도 주변 네. 아 근데 의외로 나도 그러니까 이게 아름아름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지방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음. 아고 그 변호사 얼굴 한번도 못 봤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음. 그런 거는 이제 짐변호사 열받잖아. 네. 진변호사 열심히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음. 어. 그런 변호사들 때문에 이제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음. 생기거든. 그리고 이런 기사들 제목 보면 자살 학폭 피해자 5억 못 받게 만든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냐면 이제 조국 조국 뭐... 흑서라는 걸 저자라는 걸또 거기다가 끼워 넣으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저희 저 사람이 어? 조국 전 장관 비판하는 데만 조국 교수 비판하는 데만 열심히다 보니까 마치 여기엔 소홀했던 것처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지. 소홀 근데 주간 조선 있으니까 또 신기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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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를 지금 약간 제가 잘못 봤나 그랬어요. 어... 이게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음, 사건이에요. 네. 이제 뭐또 뭔가 증거를 찾아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저좀 특이한 거 하나 봐가지고. 뭐? 권경의 변호사가 지금 9천만 원을 준다고 했나요? 네, 9천만 원 갚겠다라고 합. 각서를 이제 쓰고 잠적을. 보상금으로. 있어요? 어, 9천만 원을 진짜 오늘 아예 준비를 안 해왔구나. <laughs> 새로 이렇게 싹 들으려고 왔어요, 저는 오늘. <laughs>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아예 권경혜를 네이버에 한 번도 안 쳐본 수준인데, 음. 맞죠? 음. <laughs> 그렇게 쉽게 돈을 내는 <laughs>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해. 웃음> 저는 권경혜 씨에 대해서도 아예 안 돼, 안 돼. 또 우리 저희 겨들성 누가 욕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 이방에서 처음 알았어요. 어. 뭐이뜻 음. 약간 정치 방송 하면서도 권경혜 변사에 아. 대해서 아무도 다루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게 또 혹시라도 이제 그겨돌성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을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로 시사 방송이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 관련된 사회 사건도 사건 사고도 음. 그런 거를 주로 다루니까 어.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이제 뭐몇 시간 전에 하자고 했으니까. 결실성이 그 겨울성이... 음, 그렇지 네, 그것도 그렇고.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방송 하고 있었으니까 결실성이 아, 나가는 아, 아. 방송에서는 안 다뤄졌을 <laughs>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전 약간 의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권경의 변호사 일이 지금 그렇게 이슈예요? 아니면 변호사들 사이에서만 이슈예요? 라고 음... 물어본 게 사실 오늘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슈였던 게뭐 도청 얘기부터 막오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나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 그렇게 이슈라면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유튜브들이 음. 아직 이른바 진보 유튜브로 분류되는 쪽이 주로 말씀은 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 이슈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음. 가끔은 그래서 저는 콩가루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음. 될거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싶은 취지도 있거든요. 음. 일단 뭐 제가 모르겠네. 말을 끊어 갖고 다 못했는데 이 권경일 변호사가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의뢰인들이 왔을 때 사건에 대한 예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사건들 있어요. 음. 그리고 누가 봐도 진짜 안 되는 사건도 있고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범죄자들도 범, 그러니까 범죄를 범한 사람도 끝까지 뭔가 하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음. 끝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는 사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다 바쳤는데 나온 결과가 이렇다면 음. 결국 뭐,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뭐 전제가 마련된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공경희 변호사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심 때부터 다른 변호사들이 되게 어려운 소송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공경희 음... 변호사가 뭐 자기가 되게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거든요. 어, 확실치 않으니까 만약에 네, 그랬다면 만약에 만약에 그랬다면 음... 사실은 되게 무책임한 음... 거였죠. 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른바 서초동에 이렇게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료 상담을 해놓은 곳도 있지만 무료 상담도 많이 있는데 네네. 대부분 쫙 갔는데 어떤 데서는 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음. 변호사들이 님 있을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좀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진짜 다른 변호사들이 잘못 봤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냥 무조건 사건 맡고 보자. 아. 특히 이제 그 상담 자체를 진짜 변호사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 아, 또 이게 사무장. 사무장, 이런 분들이 상담하면서는, 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면, 뭐, 사무장의 상담마다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어? 그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음. 그거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네가 되게 어려움에 처했어. 억울해. 너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는데마다막열 군데 숨군데를 가도 아, 그거 안 돼요. 그런데 거 같은데 근데? 이러는데. 어, 어떤데 같아? 아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 사람 마음이 싹 가버린다고. 에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문제는 뭐 달라는 데또다 갖다 줘요, 돈도. 음. 이거는 사실 이제 <laughs> 그런 경우들이 황망 있어. 아니, 망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진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음. 그리고 공격범산 어쨌든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 안 알았던지 그건까지는 그건 뭘... 저희도 알수 그러니까 없고요. 그그 그 상태가 항소심에서 온 건지 일심부터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근데 지금 상태 안좋고 처음에도 두 번이나 불출석을 했다면서요. 그건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 그럼 이게 상습범 아니에요, 사실 이거? <laughs> 전 변호사들 이렇게 불출석 상습적으로 하면은 안 되죠. 변호사 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징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하, 이거는 이제. 사실 하, 저는 이 정도의 사유라면 이 사람이 이제. 하. 그냥 가벼운 징계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격 박탈해야 응. 을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변호사 자격? 지금 우리나라는 아... 자격 박탈은 없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명을 하는데 협회에서 제명. 제명을 해. 아... 협회에서 제명을 하면 사실상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격증은 있지만 음...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경우에는 협회에서 제명이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제명도 이제 재명이 있고, 영구 제명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 네.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상희는. 근데 지금까지 변호사 협회에서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얘긴데. 연구 재명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 이런 기득권들. <laughs> 변협이 지금 재판 불출석 권경의 변호사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 4 시간 전에 나온 기사긴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조사를 됐지, 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고사 그러니까 사실 뭐 경찰 형사 사건으로 따지면 수사 단계인 거고. 음. 거기서 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재판을 여는 그런 단계요 일단 뭐 증언에 따르면 이제 삼회 음. 안 나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길은 법원 앞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음. 두 번째는 판사가 날짜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었대요. 그건 아닌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음에도 길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뭐 직원이 퇴사해서 소송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가겠다고 했는데 그 길을 안 알려준 거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직원이 퇴사해서 뭐~ 안할 뭐~ 못 알려줬다 사실 이거는 <laughs> 저희는 저희 법인은 뭐냐면요 로탑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이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쓰는 거거든요 왜 쓰냐면 이건 뭐냐면 길을 안놓치려고 쓰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는 이거를 딱 쓰면 딱 누르면 이제 바로 인, 이제 대법원 나이 사건 검색으로 딱 연동이 되고 일정표에 그 다음 기일이라든지 내가 뭐 어떤 불변 기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간들을 다 표시해주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돈을 주고서 이거를 왜 쓰냐면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그럼요. 가장 소송은 질수 있어요. 근데 기일을 안 나간다? 이거는 뭐냐면. <laughs> 어 그냥 그냥 가장, 가장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어떤 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학생이 방송인, 시험 안친 거야. 아니 학생도 시험을 안친 거고 방송인으로 치면은 제가 콩서로 하는데 어. 3세번 연속 안 나온 거예요. 그렇지. 오 팝병 앞에 쓰러졌어요. <웃음> <웃음> 갑자기 그 다음 번에는 뭐뭐 날짜를 잘못 적었어요. 그 다음 번에는 또. 어, 그러니까, 저한 피디님이 날짜를 안 가르쳐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만약에 판사가 날짜를 잘못 알려줬다면 사실은 자기가 찾아볼 수 있고 응. 그리고 날짜를 잘못 알려... 저는 제가 여태까지 12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요. 판사님이 날짜를 잘못 알려준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응. 그거 그러니까. 혹시 재판 불출석한 적은 있어요? 재판을 궁금해. 아예 말을 안 하고 불출석한 적은 없죠. 어. 네. 그거 한 다른 번 보낸다니까요. 한번 다른 사람을 보낸대니까요. 소송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실 수도 있지만 대법원에 대법원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네. 대법원 치고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가 그 받은 소장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거를 입력을 하면 날짜가 떠요, 다. 아, 자. 가만 아.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네. 앞으로는 이런 걸 피하고 내 변호사가 일을 잘하고 있나를 어떤 감시하는 목적에서라도 어, 요거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딱 들어가셔서 대법원을 딱 치면 이제 그 자동완성 기능에 따라서 나의 사건 검색이 거의 제일 먼저 뜨거든요. 아, 네. 자 보면 그거를 딱 누르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눌러야지. <laughs>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사건 검색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검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대법원 나오고 2020몇뭐 가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대법원을 딱 누르면 자기가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누를 수 있어요 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밑에 쭉 있고 또 가정법원은 가정법원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누르고 그 다음에 2020 뭐그 사건 번호가 이제 사건 번호는 변호사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고 본인도 알수 있는 방법이 많고 그리고 뭐 가합 가단 이렇게 치고 본인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저기 자동완성 뭐 자동입력 방지인가 뭐 그거 이제 글자 여섯 개자 그거를 하신 뒤에 밑에 보면 사건 결과 검 저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체크하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핸드폰에서 또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안 해도 한 번만 해놓으면 거기 이제 저장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사실은 저거를 딱 보고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어저께 뭐 상대방이 준비 서면 냈던데요. 그러면 변호사가 <laughs> 오이 오이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러고 바로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치트키 그렇죠. 꿀팁이군요. 그러면 이제 음. 변호사들이 아유 저분은 아는 다아 어, 저분은 안 되겠다. 긴장해야겠다. 어, 저분 그러면 이제 직원한테 저기 윤 과장 어 다음번부터는 이제 이 사건 아 이러면 다른 사건 아 <laughs> 아무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볼수 있는 게 지금 일정만 보이는 게 아니라 쌍 양쪽 변호사들이 받아본 소리가 뭐였는지 그렇죠, 이쪽에서 뭘 냈는지가 네. 음. 저기 쭉 떠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나 안 일을 하고 있나 전화해서 네. 아 준비 잘하고 있죠? 라고 하면 누가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음. 제가 아, 그, 근데 말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내 사건을 맡기고 나서 변호사가 잘하고 있는지 이걸 검색해서 확인해보는 사람은 정말 드물 거예요 그건 그렇대 네.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하고 있겠지겠죠 그 <laughs>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가다가 끔 아주 두물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을 제가 새로 맡은 건이 있는데요. 그 의뢰인이 분 찾아오셨어요. 우리 변호사 아무 일도 안 한데. 그러고 봤더니 작년 11월에 이제 선임계랑 형식적 답변서. 니 뭐, 네 말이 틀렸다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음. 그런 답변서를 내고 4월 초까지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상대방은 막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하고 막사실회하고 음. 별걸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작년에 왜 같은 거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우리 뢰인이뭐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아, 아니다 그냥 그 그게 너무 화나서 이제 저를 새로 선임할 마음에 이제 사임게 내라 음. 너네 그리고 착수금 돌려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한 시간 뒤에 준비 서면을 써서 보내더래. 아. <laughs> 저 준비서면 이렇게 썼는데 이거 제출해도 될까요 이러더래 아, 이건 양아치다. 진짜 완전 완전 양아치잖아요 <laughs> 양아치다, 그건.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고치 했죠 이거 위임계약에 따라서 뭐 내가 컴펌 안 하면은 못 내가게 하는 거니까 내지 말라고 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 제가 이제 진행하기로 아이고. 했는데 착수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될 거냐 네.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 법무법인에 돈 다시 내놔 그랬더니 담당 변호사가 전화가 와갖고 어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은 일을 되게 많이 했대. 뭐 했는데? 뭐 상대방 변호사랑 뭐 메일을 백몇 개를 주고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랑 왜 메일을 백몇 개를 주고받는지 <laughs> 잘 모르겠는데. 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더 받아야겠다는 거야. 어머.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laughs> 그게 무슨 내놓으라니까 돈을 받겠대요. 그게 무슨 어? 개소리냐고. 아니 약정서상에 착수금이 정해져 있고 네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돈을 더받아수 있는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변호사님 뭐 저희가 법원에서 만약에 뭐 천만 원을 돌려줘라 그럼 천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천오백만 원을 돌려줘라 그럼 천오백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야. 법원 우리가 소송 제기하라는 거지. 어머. 그래서 결국 한 푼도 안 돌려준다고 한다는데 뭐 저희 법인은 이제 아 저희 그 의뢰인은 이제 변협에다가 진정해서 네. 뭔가 뭐 하겠다 근데 아, 아무 진짜... 일도 안 했는데 한 푼도 안 돌려주겠다 이거 사실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거는 정말 너무 좀 비양심적인 <laughs> 행동이죠. 실제로 줘. 그런 변호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나는 미쳤다. 내가 이 사건을 의뢰인한테 얘기했던 가장 큰요 얘기, 이게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속인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상속인이 만약에 이제 둘이야 그 상대방 그러니까 상속인이 한명 있고 내가 있고 상속재산 20억이야 음.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야 12억을 내나 라고 소송을 걸어왔다고 쳐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이, 이게 이제 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했냐면 어, 내가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거에 10%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청구한 거에서 막는 거에 10%래. 음. 그러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게 진짜 웃기죠. <laughs> 진짜,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laughs> 아, 그 변호사 가 그렇게 약조하는 거야? 완전 야, 이거는 양아치네. 양아치. 이거는 뭐냐면 상속재산이 그렇게 해서 20억인데 두 명이면 10억, 10억으로 네.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10% 1억을 받아요. <laughs> 사실 끝나야 되잖아. 네. 근데 얘가 12억을 청구했잖아요. 네. 근데 2억을 막았어. 그러면 그럼... 2억의 10% 2천도 변호사한테 성공 보수를 또 줘야, 줘야 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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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뭐. 나는 사실은 10억만 십억만 분배를 받았는데 1억 2천을 변호사한테 성공 보수로 줘야 되는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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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했더니 의뢰인이 자기도 이거 약정할 때 너무 이상했대. 그 보니까 사무장이 약정했더라고. <laughs> 그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했던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요. 어 사실은 사무장도 뭐 잘하는 분도 잘하는 있어요.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장이 네. 변호사는 웬만하면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이런 얘기 잘안 해요. 못하지.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멱살. 근데 사무장은 많이 해. 겁이 없죠.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주고 이건 다 이긴다. 뭐돈 얼마 받아주겠다. 일단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기억도 못 해요. 네. 자기가 뭔 얘기했는지 책임도 어... 안 지려고 하고. 저이 사람들 거의 지금 피부과 사외과 코디네이터 언니들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음, 완전. 왜냐면 의사들은 <laughs> 안에 방 안에 들어가있으니까 몰라요. 자기가 무슨 수술을 하게 될지. 근데 그 코디 언니만 앉아 있으면 나는 눈 하나 하나 왔는데 눈코 입까지 다 하고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웃음> 했어요? <웃음> 중요한 <웃음> 그건 <laughs> 조심해야 된다. 그 병원에는 응.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도 큰 탈이 안 나요. 응. 그리고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원래는 이것도 위법입니다. 네, 절대 니 원래는 되죠. 의사가 맞아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명시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음. 변호사 사무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랑 안 만나고 사건을 만,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변호사를 절대 그러지 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소장을 작성하거나 준비서면 작성하거나 그래서 의뢰인들이랑 진짜 많이 통하거든요 글로 적힌 것과 내가 또 들은 것도 다르고 상담할 때 들은 거랑 상대방이 보내온 서면에서 또 반박하는 내용도 또 다르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변호사를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음. 그러면 얘기가 진짜. 일단 얘기를 전달해서만 들은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이 변호사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 사실 그런 사무실들 같은 어떤 구조냐면 그 사무장이 서면도 닫어. 그럴 가능성도 아 되게 높죠. 그리고 변호사는 그냥 쫄래쫄래 들고 가가지고 내고 오는 거야.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 있어요. 네.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주사 놓고 있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 맞아. 음. 수술 주사 정도가 아니라 개복 수술을 하는 거야 사실은. 와 사실은. 근데 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은 자주 가지만 상대적으로 음. 소송은 대부분 못 겪는 게 대부분이잖아 안 네. 겪는 게.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평소에 뭐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대가족 다른 저 대한뉴스 코너비에서 저희도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5분의 1) (6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겪을 일이 없으니까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건데 그 근데 그러다 닥치면 당황하죠.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저는 근데 그럼에도 무서울게. 불구하고 이 광고를 주신 우리 광고 측분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진짜. 저 네. 오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권경의 변호사 같은 사람을 피하려면 음. 권, 변호사를 가려서 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변호사는 이 변호사 고민 중이야.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을지 고민을 할때뭐 승소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밖에 없고 실제로 뭐 데이터 수치화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있어. 믿고 쓰냐? 그런 걸 서비스해준다는 IT 업체들도 있고 실제로 있는데, 있는데 그게 정확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할 때다 아름아름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구누구라더라 승소율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쉬운 사건들 사무장 사건인데 또 금액 적게 받고 그냥. 그냥 단순하게 출석만으로 이기는 사건들도 있어. 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의무적으로 대리인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대리인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몇 퍼센트를 따오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음. 그런 사람들을 통계를 잡잖아. 90%가 나오는 거야. 자, 제가 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 누가 내 명예를 훼손해서 내가 이제 명예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1억을 청구했어. 내 법원에서 100만 원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사실은 1% 인정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일부 승소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렇구나그 이것도 승소사례 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사실 <laughs> 세금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잖아요. 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세금 전, 세금 변호사 중에 어, 막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는데, 패소를 한 번도 안한 변호사도 있어요. 음... <laughs> 진짜요? 진짜 있어요. 승소율 100% 100% 승소율 100% 100% 아. 100%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세금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깎고 뭐 이런 것들이지 막 무조건 100%다 이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건 뭐냐면 변호사랑 직접 상담을 해야 음.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처한 상황이니까 그 사실 관계를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당연히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전문가인지 이 사건을 잘할수 있는지 웬만하면 파악이 돼요. 음... 그리고 뭐 아니면은 자기가 조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아도 되고. 발품을 좀 팔아야 되나요? 변호사 한 명만 그렇죠. 만나야 돼요. 한 명만 만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음... 게. 분명히 변호사들마다 이제 능력의 차이도 있고 성향도 다를거예고 네, 그리고 전문 분야도 아, 다릅니다. 그럼요. 아, 그냥, 아유 막이 사람도 있을 거 그리고 보는 각도가 각도도 다를 수 있고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변호사 두 명씩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제저 혼자 뭔가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여러 변호사를 만나 봐야 사실은 비교가 되잖아요. 음. 그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로쇼핑 로뭐 이런 아. 변호사들 쇼핑하러 오. 다닌다고. 그래서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다 만나보고 사실 뭐한 시간에 뭐이 삼십만 원씩 이제 뭐 상담료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음. 좋은 변호사를 골라야 되고 그 그러려면 당연히 변호사랑 직접 상담 그 네. 사무장을 통해서 만난다. 이건 사실 사무장이 자리를 주선할수 있지만 사무장과 상담하면 아, 절대 안 돼요. 음. 네, 무료 상담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무료 상담 이런데에 거기서도 있는가? 뭐 잘해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무료라는 거 내진 네, 플러스 더해서 여기가 1 0 0만원 사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아, 이거는 진짜 아. 이상해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랬거든요. 어, 뭔가 진짜 이상해요. 다른 데보다 저렴하거나 뭔가 무료로 해주면 뭔가 다 그런 있어, 이유가 있어. 있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더글로리의 명대사 아니, 그나 저기 푸켓 여행 갔다가 그 패키지 여행 갔다가 엄청 싸잖아요, 패키지 음. 여행 인당 막사 오십 막 이랬었어요 네. 그때 그리고 갔더니 처음에 한 이틀은 잘 놀게 해주더라고, 그래도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쇼핑하는 데를 <laughs> 데리고 다녀갖고 아. 그저그 그 무슨 치약인가 그거 안 샀다고 에이. 변호사님 큰일못 하는 것 같다고 막 그랬 그 아줌마가 같이 들어놓고 <웃음> 아. <웃음> 이게 다 싸면 에이. 이유가 있어 그래. 진짜로 싼게 비지떡이라고 아. 하죠 어. 이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 맞나 맞아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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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물론 이제 경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제도들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좀 어좀 저렴한 곳을 찾았다 이런 경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냥 본인이 어떤 그래도 뭐 사건을 맡길 만한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사건이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막돈 가지고 돈도 뭐좀 싸면 좋긴 하겠죠. 그것도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냥 그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면 이상이 억울요 음. 그리고 아까 진 변호사 말맞더나 사건 설명을 하다 보면. 교두성도 그렇잖아. 누구랑 얘기를 하면 한 적어도 30분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면 아이 사람이 알고 얘기를 하는구나. 내 말을 알아들어주는구나라는 느낌이 있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이런 거 있잖아. 그 정도는 알수 있다고. 음. 그리고 그랬, 한 가지 제가 요 음. 공경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풀어드리고 싶은 오해가 아까 이제 교두성도 비슷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해서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해 줄 것이라는 네. 생각을 하시고 음. 변호사가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 그게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일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 아. 그큰 실수야. 예. 네. 맨날 물어보고 맨날 아니 아니겠죠. 자세히 물어보고 얘기해 주는데 또 물어보고 이런 변호사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당연히 아, 당연히 그렇죠. 오히려. 저는 자, 의뢰인들 중에 이제 상담하러 와서 제가 이제 사건을 맡으면 자기네 회사에 가서 막 이렇게 어떤 장부도 막 정리를 하고 막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laughs> <laughs> 내가 무슨 <웃음> 검찰이야 <웃음>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그 박스 들고 가고 막 서류 막 가져다가 내가 막 와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변호사는 사실은 의뢰인들이 정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투는 사람이지 제가 겪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볼 맞아, 수밖에 맞아. 없고 어~ 어찌 됐든 더 이제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많은 걸 요구하면 할수록 뭐냐면 내가 이 사건을 제대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변호사가 가끔 또 어떤 분들 계시냐면 그게 자세히 답은 해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그만큼 자세하게 물어보고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공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예요 네. 변호사도. 근데 나중에 일잘 됐어 성공 거수를 약장들테로 요구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 야일 내가 다 했는데 아 네가 뭐 했냐? 아 이러버려면 벌써 완전 돌아버리는 거야. 아. 야 내가 이거 마시... 다 했는데 뭐, 마탱... 뭐 했어 변호사님 뭐 했는데? 마태가죠. 마태가. 그러면 진짜 뻥아 찌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일인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일인들이 제가 일을 하고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들 되게 좋아하시면서 음. 이제 성공 보수 이외에 뭐 다른 선물도 주시고 그런 분들도 어, 되게 그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표 우리 회사에서는 안될 사건을 억지로 안 맞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의뢰인도 골라. 이 사람 이상하다. 음. 음. 네, 그렇죠. 이상하다는 네. 의미가 뭐뭐 뭐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잘못 생각 말을 나누다 보면 네. 변호사도 알거든. 요 사건은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변호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럼 그렇죠, 저거 많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수익률을 되게 저렴하게 받고 되게 연차 낮은 변호사들한테 일단은 막 300에 막 사건을 막열몇 개씩 맡아갖고 음. 연차 낮은 변호사들한테 쫙 뿌려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연차 낮은 변호사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달에 뭐 300짜리 사건이 그래도 한10몇 개는 들어야 되는 네. 법 그런 법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건 어떻게 돌아가냐면 사실 300 300을 줬지만 그게 자신의 전 재산인 의뢰인도 있을 수 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하찮게 대하는 거야 그냥 그냥 내가 한 달에 이제 배정 받 배당받는 뭐 10개 중에 하나의 사건 그냥 사건도 막 대충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돈을 좀 착수는 좀 세게 받고 일을 하는데 대신 정말 제 모든 걸다바쳐서 일을 하거그요 온값을 하거든요.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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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죠. 참 공장처럼 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공장처럼 돌린 데도 또 이렇게 저저 한번 몇년차 연차 5년 미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음. 정말 본인은 죽어라 하고 일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성의 없이 그래야 말로 공장처럼 일을 하게 되는 네.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막 그냥 할 수가 없어 오른 사건들 막. 맨날 저기서 아 물론 또뭐 적어서 내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연구도 못 하고 그냥 막 왔다 갔다만 하는데 네. 그게 네, 그래요. 그런 경우들도 저도 있어서 저도 이제 어서울 있을 때 제가 진행한 사건 막 100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음. 그럼 100건이면 하루에 재판을 한 다섯 번 다녀요. 그리고 밤에 와. 뭐좀 밤에 와서 서면 쓰고 막 주말에 나와서 서면 쓰고 이제 평일에는 계속 이제 조사 다니고 재판 다니고 해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건인지 사건이 난지 정말, <laughs> 정말 모르겠고 그그 그 중에 이제 막막 계산이 복잡하고 막 엄청 정리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생각하는 순간 죽고 싶어 <웃음> <웃음> 왜냐하면 0개 중에 한두세개 되거든 그러면 그 사건의 길이 다가오면 막 이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아 근데 <laughs> 어, 아마,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아,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laughs> 네.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부분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음. 음. 패소를 하거나 해도 어차피 내삭저 대표가 선임한 거지. 그치. 나는 시키는일한 거니까 별로 의뢰인에 대한 어떤 책임감 어. 부담감도 없어. 상대적으로. 음. 오늘, 오늘 오늘 얘기는 공개.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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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어서 때도 좀 되게 열심했어요. 히 그래서 저는 거길 나와 갖고 저를 따라온 의뢰인들도 음. 좀 있었어요. 이, 이런 경우는 이제 사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음. 열심히 했어. 참 천차만별이긴 한데 어, 일단 권경희 변호사는 사실 어, 어쨌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행동을 했고 음. 저는 사실 유족들이 그게 제일 안타까요. 워 그냥, 그냥 나를... 아이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응.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뭔가 어 실제로 가해자들의 어떤 행위가 이런 배상을 해야 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아닌지 배상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이 필요한 행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제 최상위 법원까지의 판단을 충분히. 어, 충분히 받아야 사실은 이 남은 유족들이 유가족들이 사실 남은 생을 살수 있거든요 한이, 없지? 네, 한이 없이 살수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하게 그것도 단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면 그건 사실 진짜 사람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음. 이거는 너무 많은 세 번이라는 그런 음. 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거는 사실 저는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용서할 나, 남의, 수 없는 행위라고 봐요. 남의 네. 기회를 이렇게 박탈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변호사가 음. 없는데.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분의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것까지는 <웃음> 어떻게 될지 <laughs>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 근데 나 정말 새치가 진짜 심한가 보다.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이거 댓글 봤는데 어. 뭐라 그랬더라. 무슨.

아. 어. <laughs> 정이 아이고 미친 소리야. <laughs> 이런 표정이아 <표정입니다. 웃음> 근데 이런 직업 특성상 있을 아 진짜 거예요. 그래요. 저는 맞아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완전 까맣게 되면 너무 어려 애기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거든요. <laughs> 어, 진짜. <웃음> 진짜로 <웃음> 어. 지, 지나가던 아. 지나가던 여대생이 그 저, 여기까지 아. 여기 그림 아. 그림 <laughs> 여대생이 <laughs> 지 <할아버지 웃음> <laughs> <laughs> 그림 봅시다. <laughs> 그림, 봅시다. 자, 그림 보고 어. 그림 얼려 하고 어. 본방해 아, 주시면 지금 아, 그림이 그래. 아제 아, 표정 아, 같아요. 저 핑크색 옷입고저 <laughs> <보고. 웃음> 뒤에 떨어진 거 진별로 산. 아, 이 그림은 <laughs> 어. 어우주 너무 페테르 부르게리라고 하는 네. 저 팬티 부르게요? 페... 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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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테르 부르게리라고 <브루게라구 웃음> 16세기 네덜란드 어? 지난... 지난주 한번... 부게르 뭐한적아 윌리엄 부게르 아... 전혀 다른 상황이고 주우시다. 부르게랑 부게르가 왜 전혀 달라요 아니 부르게랑 <laughs> 부게르가 완전히 글자가 완전히 똑같은데 전혀 다르다고 <laughs>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아니 양지열하고 양열지가 어떻게 전혀 달라

부자가 다 유명한 화기, 화, 화가여서 음 아버지는 대피트르, 뭐, 아들은 소피트르, 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그림은 일종의 풍자화겠죠. 되게 뭔가 상상을 자극하는 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그림이에요. 어, 위에 어. 술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어, 있는 거죠. 맞아요. 어. 어. 1 6세기의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무역도 발달했었고, 화란상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잘 살은 상대적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들이 아, 크구나. 엉덩이. <laughs> 앉아가지고 <laughs> 먹기만 한거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그러네. 게으른 자들의 천국, 뭐 네. 게으른 뱅의 천국, 이런 표현을 쓰기도 아 하고요. 저 돼지가 네. 칼 달고 다니고 있고, 에 아니, 칼 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게? 재밌는 게, 저, 쟤들이 식재료들인데, 살아서 움직이고 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네. 여기 아 닭도, 어. 닭도, 어. 저기... 지가 닭도? 스스로 저, 접시에 들어가 있고, 이 나무 위에 있는 저건 뭐예요? 사람.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고 저건 아마도 저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먹거리처럼 만들어 놓고, 저 뒤에 하얀 건아 바다인데, 우유로 바다를 그리는 아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계란도 반쯤 퍼먹은 계란인데 그러네 다리 그러다니 걸어다니네 그러네. 다리,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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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저 대표적인 직업들을 이렇게 뭐볼수 어 직업이라고 볼수 있는 외에는 군인이고 창이랑 저 장갑도 있고 같다. 어 그렇고 돌을 네. 깨질 하는 타작하는 데 쓰는 도구를 깔고 있는 농부도 있고 음. 옆에는 뭐 상인이거나 아니면 학자일 수도 있지. 장부 같은 걸 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돈이 좀 많아 보이는 뭐 코트도 좀 비싸 보이잖아 네. 저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게을러진 세태를 풍자하는 네. 그림으로 익힌다라고 어. 해서 농부가 저 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사실 어. 어, 어오 봤잖아 실전근육 노예. 아, 노예, 노예 아니구나 어. 그런 그림이어서 갑자기 이제 이 공경의 변사 사건을 보다 보니까 의외로 배불러서 게을러진 인간들도 많이 있다 음. 우린 부럽다 근데 갑자기 음. 어, <laughs> <우리는> 아니 근데 <laughs> 공경의 변호사는 게으른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인 음,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걸 막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좀 잘못. 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저렇게 드러누워 있지 않습니다. 음. 우리 진 변호사의 밤잠 못 이루면서 일합니다. 셋치봐요. 네. 음, 전 일단 배가 안 나왔어요. 아, 아, 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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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안나오기쉽지 안 않은데. 네, 엉덩이도 아, 저렇게 크지 않아요. 아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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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또 힙업은 또 <웃음> <웃음> 무슨 일이야? 아, 넘어갑시다. <laughs> 자, 아, 힙업에 나는... 좋은 여대생 때부터 안 되겠어. <laughs> 힙업이 좋았나 봐. 왜 이게 힙업이 좋냐면 네. 엉덩이를 씹나요 단백질이니까. 아, 그래요? 야. 오징어지 다리가 달달달. <웃음> <달>. <웃음> 아니 우리 본방하게 아 되는 날이에 제가 요약, 볼게요. 요약해서 읽었더라. 자아 오징어계의 초신성 오징어제트가 만든 첫 번째 아이템 다리가 달달달입니다. 자 다리가 달달달이 드디어 <laughs> 양지연의 콩가루에도 들어왔습니다. 말랑말랑 떼떼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신공법 제조로 기존의 딱딱한 식감의 조미오징어와는 차원이 아 다른 식감입니다. 자 그리고 신선하고 아 깨끗한 오징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데요. 남태평양 아음 청정해역에서 잡은 신선한 오징어를 아 <laughs> 급냉 수송해서 부산의 해썹 인증까지. 어이? 맛습니다 그리고 100% 국내 가공이라는 오늘은 왜, 점. 왜? 왜더 이렇게 더 맛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더 부드럽지? 부드럽구나. 이유가 뭐지? 자, 가격까지 합리적입니다. 술안주가 당장 급하거나 아쉬울 때 편의점에 가시면요. 와. 20g에 3천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얼마냐? 150g에 13,900원.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러분. 미리미 정여 두시면 돼요. 저도 먹어 볼래요. 요 사이즈가? 음, 여기 여기 여기. 네. 이게... 요 사이즈가 13,900원? 음. 나일 저 그때 장염이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먹고 나왔대니까. 아진짜요그 뒤로 맥주도 먹고 이거랑 제가 이제 화이트 와인이랑 맥주랑 먹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음. 너무 맛있더라고. 정말 맥주랑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니까. 솔직히 레드 와인이랑은 안 어울려. 이런 안주가. 음. 근데 화이트 와인이랑 맥주 이런 거랑 먹으니까 음. 진짜 맛있더라고. 요 약간 보면. 깔끔한 맛이 나요. 음. 음. 해산물은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거든. 근데 진짜 이게 그렇죠? 이게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간단한데 씹으면 똑똑 끊어지는 음. 칼집도 나 있어, 심지어. 네. 양념이 있는데 양념이라기 보기에는 뭐랄까 그냥 오징어 맛을 약간 살려주는 조미. 음. 약간의 조미야. 음. 그러니까 이게 막 조미가 많이 들어가면 막 음. 엄청 달고 텁텁하고 막 이렇잖아요. 아, 어, 이거는 나고. 이건 전혀 아니야. 음. 그자 그때도 말씀 드렸 제가 지금 아직도 턱 턱관절 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먹을 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변 지난번에 장염이었고요. 원래 턱관절 장애도 있는데. 음. 아 먹었습니다. 이거 잠깐만 무슨 약 약광고로 돼서 뭐. 아, <laughs> 약광고하면 안 돼. 아. 방송 못 돼. 대제들과 아, 근데 중요한 건 약은 아니지만 진짜 맛있고 제 와이프가 또 교정하거든요. 음. 교정하는 사람이 이거 못 먹어요. 음, 근데 맞아요. 와이프가 이거를 맛있대요. 엄청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고 음. 진, 진짜 너무 맛있다고 아, 이거 뭐냐고. 그냥. 교정하는 사람이 드실 수 있는 이유가 이에 끼질 않아요. 음, 음. 신기한 게 오징어의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잘못 이에 끄잖아요. 근데 다리는 섬유질이 음. 없어서 이에 안 껴요. 맛있다. 어,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에요. 음, 더 드세요. 그냥. 전사실턱 터포톡스를 자주 왔기 때문에 씹는 거 거의 안 해요. 음. 그 어금니 저작 운동을 웬만하면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앞니로 먹고. 이게 방송하는 여성분들의 대부분이긴 한데 아 뭐다 그렇진 않지만 얼굴형이 변한단 말이에요. 음. 계속 턱으로 씹으면. 그래서 얼굴형 관리 때문에 웬만하면 어금니를 잘안 쓰는데 야, 이것도 좀 많이, 많이 못 먹어? 아다 먹을 수 있죠. 송곳니도 있고 앞니도 있으니까. 오가안 씹고 안 이러지, 고그 웬만하면 잘안 씹어. 그래? 어금니로는 이제 밥 같은 거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이거 맥주는 안 들어오나?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근데. 야 오징어 와. 메타버스. 아 근데 오징어 메타버스 진짜 생각 잘했다. 이거 어. 진짜. 너무 참난 사실 이거를 이게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음, 어, 아예. 맞죠. 그러니까 와. 의외로 그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 음.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고요. 있어. 근데 맞아. 오징어 아. 관련 업체들 중에서 어,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다리가 달달달 나와. 음.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 연락은 않을까? 가족 119로 주시면 안 돼요. 소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광고하면서. <웃음> <웃음> 이걸 광고하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laughs> 무슨 말을 했는데? 응? <laughs> 음? 가족을 잃고? 아니. 말인데? 왜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어, 내가? <laughs> 모르, <laughs> 모르겠,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상한 얘기 하는 거 같아. 은 아니에요. 오징어 걸님의 계획이에요. 음. 음. 자, 유튜브 더보기에 나와 있는 주소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오징어제트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대가족 아, 이벤트도 맛있다. 있습니다. 리뷰 작성 시에 500원 사진 동영상 리뷰는 1,000원의 포인트를 드리니까 더 싸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저희는 다음 주에서 음. 49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어, 이거 더 아니요? 뭐. 이걸더 광고를 해야죠. 그러면 더 하세요. 저희 잠시 <laughs> 나가 있다 오겠습니다. <오>. <laughs> 아유, 광고주님. 주님.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네. <laughs> 이건 지금 화면에 좀 완전히 좀 자리 두고 서나고있으니까 소중결 나 소리 들려 줄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약간 뭔가 사업의 실패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laughs> 사업의 실패해도 좋아. 오진거제지만 있다면 내가 <laughs> 자 여러분, 양자를 생각으로 많이 구매해 주세요. 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뵙도록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